자, 주호. 자, 다음 주 토요일에 말이야. 토요일에 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수학경시대회가 있다. 수학경시대회가 있는데, 자, 전교에서 두 명이 나가게 돼 있는데, 우리 반에서 한 명, 그리고 5반에서 한 명인데, 우리 반에는 방루시아가 나가게 됐고, 그리고 5반에 김정미라는 남자친구가 나가게 됐다. 자, 방루시아. 네? 자, 그리고 방루시아가 이번에 수상하면 또 3년 연속 수상이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이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 방루시아가 이번에도 잘 해줄 거라고 선생님은 믿는다. 그리고 루시아가 이번에 또 수상을 하게 되면은 겨울방학 때 유럽 대학 투어에도 참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이왕이면 우리 반에 루시아가 수상도 하고 3년 연속 수상도 하고 또 유럽 여행도 갔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자, 오늘 기분 좋게 오늘 정례 마치겠다. 자, 앉아. 당연히 내가 갈지. 걔가 무슨 기회야? 뭐지? 내가 갖고 와. 그리고 내 3년 연속 수상해서 학교가 안 맞아도 인재가 있다는 걸 알고 말겠어. 야, 너 너무 신나겠다. 외국 대학 구경 가면. 어차피 나중에 유학 갈 건데 뭐. 미리 답 사는 기분으로 가는 거지 뭐. 아, 저, 너 오늘 살 꼬이는데. 너 오늘 괜찮지? 나랑 백화점에 가자. 잘 어울리는데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진짜 나은 것 같다. 마음에 들어? 해줄까? 아니야. 네 옷 사러서 왜 내 옷을 사니? 괜찮아. 언니가 사준다고 할게. 뭐? 언니? 어떡하지? 전에도 목걸이 사주고.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부담스럽고. 부담? 왜? 나중에 내가 다시 돌려달랄까봐? 에휴, 걱정도 팔자다. 그래도. 아, 참. 너 쇼핑도 좀 들어줘. 나 화장실 좀, 어? 사람이 아니야? 야, 김씨. 니네 엄마 개똥 탄이야? 뭘 그렇게 많이 썼어? 어쭈, 꽤 썼는데? 그럼 그렇지. 물주가 따로 있지. 그렇지. 오늘 꽤 괜찮은 콩고물 좀 얻은 것 같은데. 뭐? 야, 니들 뭐야? 과자주의야. 봐라, 완전 진꾼인데. 괜찮은 콩고물이라도 있어야 할 맛이 나지. 안 그러냐? 야, 신혜선! 야, 간도 간도. 상대해봤자 입만 아프지. 야, 내 쇼핑백 이리네. 어우, 가자, 가. 이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놀아야 돼, 우리처럼. 저렇게 격조해진 애들하고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가자. 누가 하는 일? 아, 저것들이! 됐어, 가. 하여튼 저런 애들, 백화점 관리청을 해서 단속해야 한다니까? 돈도 없는 것들이 제일 백화점에 모이니까 맨날 백화점에 미어 터지지. 가만 보면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아주 애국자 났네. 아, 왜?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놓지. 이런 머리도 있잖아. 아, 참. 바이올린 레슨 늦겠다. 참, 주희야. 너도 같이 하자. 그럴까? 그럼 오늘 가서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바이올린 좀 사야 되는데. 에이, 나랑 바이올린 사러 같이 가, 나중에. 얼른 가자, 응? 누가 다 집어가도 모르겠네, 이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보, 어디 이용통에 볼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여보세요? 나 루시야. 왜? 내일부터 나랑 같이 바이올린 레슨 받자고. 아니야, 됐어, 난. 왜? 아까 한다며. 근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니네 집에서 뭐 국가 레슨비 때문에 아닐 테고. 왜? 아니야. 아빠한테 졸으면 된다며. 아빠가 설마 딸 바이올린 배운다는데 안 붙여주시겠어? 루시야, 나 지금 좀 바쁘거든. 내일 얘기하자. 그래, 그럼 하는 걸로 알고. 참, 당장 바이올린 걱정은 하지 마. 나한테 방법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내일 봐. 루시한테 맘 가지고 오냐? 오늘 짐끈 놓는 날이야? 뭐? 그래, 자존심 상하게 짐끈이 뭐냐? 신녀라면 몰라도. 그래, 맞다, 신녀. 뭐? 신녀? 우리가 뭐 틀린 말 했어? 루시아 따라다니면서 시중이나 들고 뭐나 얻어먹고 그러잖아, 너. 너 처음 듣는 말처럼 그래?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같이 안 다니겠다. 이걸 주희한테 그냥 준다고? 응. 괜찮지? 우리 언니가 쓰던 건데 소리도 좋고 아직은 쓸만해. 왜 나는 안 줘? 나중에 다른 거 줄게. 주희야, 자, 선물. 2주 하나만 가면 거의 새 거나 같아.